이 단발 라인과 커트 라인은 다른 게, 단발은 이 선이 중요하지만 커트 형태의 머리는 끝이 좀 가볍게 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베이스 커트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질감 처리예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공기감이거든요. 만약에 중년 여성분들 머리다 싶으시면 이런 공기감이 있어야 훨씬 더 볼륨 많이 살아 보이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어떤 머리 보여주시나요? 오늘은 지난번 했던 커트, 고부단발 커트에 이어 쇼컷 스타일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 전에는 이제 볼륨 자체가 여기를 층을 줘서 짧게 해서 이렇게 슬림하게 했던 스타일이면, 오늘은 반대로 여기 길이를 유지하고 여기를 좀 더 짧게 잘라서 오히려 여기가 길이감으로 볼륨 있게 쇼컷 스타일. 그리고 단발 라인이 아니고 커트 라인으로 밑을 가볍게 하고 위에 볼륨 주는 스타일로 따라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쇼컷 스타일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파팅은 오버탑 지원 부분에 V라인으로 일단 따로 소분을 할게요. 이번에는 파팅 자체를 좀 위에서부터 V라인을 뜨네요. 네. 언더 부분은 레이어로 좀 층을 내고, 미들 부분 자체는 그레듀에이션을 줘서 덮는 느낌으로 볼륨감 주고, 그라와 레이어를 섞어서 스타일을 연출할 거예요. 일단 머리가 짧기 때문에 짧은 머리 분들은 겉에 걸 이렇게 잡아서 자르기 힘들어요. 그래서 호리전탈로 90도 레이어를 주는 거네요. 레이어로 90도. 일단 첫 단은 스퀘어로 자릅니다. 스퀘어로 레이어링을 주시고, 레이징 다음, 그 다음 단 역시 60피탈까지는 레이어를 줄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고, 레이어링. 자, 이제 여기서 그전과 다르게 여기는 전에는 사이드 베이스로 당겨서 길어지게 잘랐다고 하면, 지금은 커트 형태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언더 베이스로 라운드로 자를게요. 네. 이렇게 자르면 알아서 올라가겠죠? 이번에는 이제 이쪽 부분을 길이감 없애주는 거네요. 그렇죠. 아, 이제 올라가게끔. 네. 라운드 형태로. 각도는 레이어, 그리고 온 베이스. 온더 베이스 90도. 네.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되겠죠? 네. 이 다음 섹션부터는 후대각 그레듀에이션을 줄 거예요. 후대각으로. 그 전에 밑에 잘랐던 가이드만큼. 이번에는 섹션을 다이애건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다이애건으로. 후대가 그레듀에이션이기 때문에 각도는 45도로.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이렇게 잘라야 동그랗게 이렇게 보여요. 가운데가 길어지는 스타일. 선 자체가. 그래서 선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고 여기가 길어지게끔. 그래서 이 다이애건을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네. 저는 가이드 그레듀에이션이니까 45도. 보시면 밑은 레이어를 줬기 때문에 가벼울 거고, 여기는 그라로 무게감을 줘서 여기서 좀 볼록한 느낌이 나겠죠? 네. 여기까지 15도. 그리고 15도. 자, 이쪽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도 똑같이 내가 여기 가이드 보이시죠? 여기 끝에 가이드를 보고 여기는 잘라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잘랐어요. 잘라서 우리가 커트라인 자체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 라인을 안 잡아도 되게 예쁘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라인 잡기가 좀 쉬운 스타일? 맞네요. 우리가 사실 쇼컷 할때 라인 잡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다이애건을 떠준 다음에 후대각 커트를 해주면 라인이 예쁘게 알아서 잡힌다. 라인이 예쁘게 떨어지겠죠? 네. 여기까지 있어서 튀어나온 거 넣으시고. 이렇게 이제 커트를 하시게 되면 가운데 이렇게 모이죠? 네. 여기가 이제 길고 오히려 여기가 짧기 때문에 오히려 짧은 머리 때문에 이렇게 붙죠. 여기는 긴 머리가 자체가 긴 그라가 떨어져서 여기 볼륨이 형성되고 여기는 슬림하게 붙고. 그러면 이제 자를 때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45도로 맞춰서 당겨서. 아. 후대가 그레이듀에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후대가 그레이듀에이션. 그러면 이쪽은 짧아지고 이쪽이 길어지네요. 그렇죠. 가운데 여기가 부분이. 길어지죠. 네. 다 후대가 그래서 45도로 당겨서 잘랐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한번 가서 여기서 겹치고 여기서도 겹치기 때문에 가운데는 크게 잘라질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V가 이제 형성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이 단발 라인과 커트 라인은 다른 게 단발은 이 선이 중요하지만 커트 형태의 머리는 끝이 좀 가볍게 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자른 기점 대비 레이어로 이렇게 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마찬가지 레이어로. 레이어로 레이어로 잘라주시면 이 일반 손님들 모발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그런 날부터 이렇게 V라인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알아서 라인이 이렇게 그냥 떨어져요.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이앞 사이드로 라운드를 살짝 줘서 여기 끝을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좀 가볍게 떨어져요. 안 그러면 단발 라인으로 뚝 무겁게 떨어지기 때문에 커트 형태는 여기 자체가 가볍게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여기서 만약에 사람마다 브랜나루가 길게 난 부분이 있고 짧게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신 분들은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많이 삐져나올 거예요. 그런 거는 얘가 위로 라인을 이제 좀 만들어 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90도로 들어서 잘랐기 때문에 알아서 가볍게 이제 떨어지세요. 사이드는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쳐주는 가벼워야 됩니다. 거네요. 그리고 체크. 체크하실 부분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 자, 보시면 그전 가이드 잡으시고, 맞추면 여기 자른 부분이 생겨요. 레이어로. 눌러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90도. 해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라인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죠. 가볍게 자동수로 잡히네요. 자동으로 잡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라인 끝에 앞으로 당겨서 잘라주시고. 그래야 여기 자체가 좀 가볍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체크. 그 뒷라인과 연결. 체크. 여기서 그냥 생기면 여기서 연결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쇼컷 할 때 라인 잡는 거 어려워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 되게 편하겠어요. 이렇게 잡으면 가볍게 알아서 떨어지니까 좀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양옆에 길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머리를 자르실 건데 앞머리는 일단 눈선 기준으로 해서 내려서 옆으로 가는 스타일로 할게요. 가운데 조그만 삼각형을 만드시고 자, 여기서 자를 때 이제 중요한 점 이걸 너무 낮춰서 자르게 되면 너무 뭉툭해요. 뭉툭해서 안 이쁘니까 약간 살짝 들어서 어느 정도 자를지 보시고 끝났죠. 약간의 이제 층을 주는 거네요. 층을 알아서 좀 줘서 떨어지게 끝이 좀 가볍게 떨어지게 하겠지.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앞머리 양을 어느 정도 줄 건지 사실 이 양은 정해지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쏠리는 그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렇게 빗질을 해서 어느 정도로 앞머리를 할 건지 선택을 하시고 그랬으면 여기서 점점 길어지게 잘라주시고 컨디션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 마찬가지 주시고 점점 길어지게 자, 그리고 그 위 파트를 이제 자를 건데요. 이 파트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약간 그 전 섹션에 있던 머리보다 조금 길게 뒷포인팅으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뒷포인팅으로 조금 끝이 좀 거칠게 떨어지게. 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머리를 드라이를 했을 때 이 위에 머리가 약간 길어져야 질감 처리하고 나서 이렇게 넘기는 느낌의 머리가 좀 잘 나요. 근데 그 자체를 똑같이 밑에 가이드에 맞춰서 똑같이 잘라버리면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맞아요. 뚝뚝 끊기는 느낌. 그쵸, 뚝뚝 끊기는 느낌. 그 약간은 그 전 밑에 머리 섹션보다 조금 길게 거칠게 뒷포인팅으로 맨 윗부분은 약간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길게 연결 좀 길게 약간 네. 디스커넥션 느낌 나겠끔 마찬가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질감 처리할 때 또 싹 더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좀 길게 윗부분은 좀 길게 잘라주는 게 중요한 그렇지. 포인트네요. 그렇죠. 앞부분은 좀 길게 네. 그래서 언더부분은 가볍게 떨어지고 위에는 좀 약간 뒷머리와 마찬가지 좀 길게 떨어져 살짝 약간 덮는 느낌. 가장 여기 탑 부분은 이제 자를 때 인직선으로 길게 해주세요. 얇게 길게. 버티컬 라인으로. 그렇죠, 버티컬 라인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임의의 그 볼륨감을 내가 줘야 돼요. 약간 볼륨이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짧게 잘라주셔도 돼요.
이미 보려면 줄 건데 이 정도 일단 잘라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다 주시고 그리고 그 뒤와 같이 연결. 그 옆에 섹션도 한 줄 더 가져와서 방금 잘랐던 부분까지 끌고 와서 부드럽게 각을 만들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게 컨케이브가 되는데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좀 길어지게 가요. 컨케이브 형태로 문턱 파이는 형태로 그렇게 해야 여기 위에만 딱 볼륨을 살고 여기 길이감이 이제 사이드 길이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살고 이렇게 넘어가고 밑은 가볍고 그런 형태로 탑 부분만 이렇게 다시 아까 첫 섹션 잡았던 부분까지 올려서 끌어올려서 이제 보이시죠? 되게 커트가 정말 빠르면서 되게 고급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잘랐을 때 이런 튀어나온 부분은 나중에 지감 처리할 때 한번 다시 손을 보셔야 돼요. 네. 사람마다 여기가 뚫은 부분이 있고 굳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난 말리고 지감 처리해 볼게요. 네. 이제 머리를 말린 상태고요. 얘를 빗질을 해보시면 약간 뭉치는 부분과 좀 둔탁한 부분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럼 보이는 부분을 내가 존마다의 지감 처리를 다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정해진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감 처리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감 처리 해야 될 부분은 여기 끝에 뭉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여기도 조금 더 가려도 될 것 같고 손으로 이렇게 해봐서 어디가 좀 슬림하게 예쁘게 지감 처리 하면 좀 예쁘게 될지 일단 항상 먼저 생각을 하시고 지감 처리 진행을 하셔야 돼요. 지감 처리 할 때도 가능한 전에 땄던 섹션 위주로 따주시면 좋으시고 가위로 이제 디포인팅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틴닝으로 했었었는데 이번엔 가위로 한번 해볼게요. 가장 밑에 둔탁한 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포인팅으로 해주시면 약간 좀 슬림하게 될 수 있겠죠? 겉에했던 그대로 가는 거네요. 네, 그대로 될 수 있으면 가주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 머리카락의 양을 보시고 어디가 무거운지를 체크를 하시고 항상 이렇게 빗질해서 보셔야 돼요. 가볍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이게 이 지감 처리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붕 뜨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적당히 알아서 눈을 확인하면서 적당한 지감 처리 해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질감전이 하고 안 하고가 되게 크네요. 네, 크죠. 네. 연출을 해야 커트 라인이 좀 더 예쁘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네. 이 사람마다 이렇게 모량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량을 내가 어떻게 얼마나 잘 없애주느냐, 그거에 따라 커트가 이제 많이 바뀌죠. 탑분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그래서 노뚝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끝에 제거는 연출. 뭉쳐있는 부분 보시고 거기가 뭉쳐있다 싶으시면 각도대로 들어서 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잘라낸다는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 중간중간 살짝 터치한다는 느낌? 이 끝에 커트 선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만 거칠게 그냥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길이감을 살려놓는 게 중요했던 거네요. 그렇죠. 길이감을 약간 살려놔야 끝이 약간 좀 덮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 너무 그 길이감을 다 줄여버리면 여기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네네. 디테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가끔씩 할 때 이쪽이 좀 짧을 때 질감전이 하면서 머리가 되게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약간 길이감을 좀 놔두고 질감 처리로 해서 하는 경우가 좀 더 이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커트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질감 처리예요. 여기 라인도 이렇게 깔끔하게 가위로 선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곱슬이 있는 모발이나 이런 가발들은 사실 빗질을 할 때마다 계속 막 바뀌어요. 그걸 최대한 예쁘게 잡아주시면 되죠. 이렇게 질감 정리할 때 라인까지 같이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라인 체크를 해주셔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을 때 손님도 그리고 좀 만족을 하는지 한번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네. 여기서 만약에 좀 두껍다 싶으시면 슬라이싱으로 이렇게 하나 더 올려주셔도 되시고 슬라이싱 이렇게 살짝살짝 무거운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싱 가위로 없애주시는 거예요. 계단 하듯이 피아노 건반 하듯이 이렇게. 그러면 좀 더 가볍게 약간 떨어진 선이 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거는 부분 얇게 떠서 하셔야 돼요. 정교하게. 부분 얇게. 자, 여기도 이렇게 내려보시고. 여기가 좀 무거운 것 같다 싶으시면 질감 처리해주시면 되고 아 요정도 괜찮겠는데? 지금 굳이 뭐 건들 필요 없고 그냥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더 가벼워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딥포인팅으로 이 딥포인팅을 이렇게 끝을 가볍게 해주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가벼워져서 질감 처리도 좋지만 머리가 자라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자라요. 무겁지 않게?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연습을 하기 전에는 일단 틴닝으로 하셔도 괜찮은 거죠? 틴닝을 하셔도 괜찮죠. 마찬가지. 이렇게 계속 잘라보면서 결을 되게 보는 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결을 만져보시고 약간 무겁겠다 싶으시면 거기를 슬라이싱 해주셔도 되시고 탑부분 쪽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절대 커트 선이 무너지지는 않게 약간 위에 약간 길게 잘라
어떤 부분 보이시죠? 보시고 앞머리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 지금 처리할 때 보면 여기 지금 약간 뭉쳐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시고, 그래도 무겁다 싶으시면 슬라이시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항상 이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여기가 무거우면 안 돼요. 얼굴이 커 보여요. 근데 여기 페이스라인은 이쪽은 가볍게 떨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페이스라인 쪽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숱을 많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했을 때 이렇게 좀 가벼워져야 조금 선이 예뻐요. 네. 되게 결이 예뻐졌어요. 마찬가지 슬라이싱. 그럼 무거운 부분만 이렇게 살짝 살짝 잘라서 없애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보시고 어디가 좀 무겁다 싶으시면 살짝 안쪽으로 들어서 라인 항상 깔끔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좀 내려서 손질 빗질 해보신 후 만약에 좀 무겁다 싶으시면 잡아서 이렇게. 모발 자체가 짧기 때문에 굳이 디포인팅 같은 건 크게 안쪽까지 안 들어가셔도 되시고 끝쪽 위주로만 포인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으로 항상 이렇게 만져서 질감 보시고. 앞머리.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약간 밑에보다 좀 위로 좀 길게 나온 게 보실 거예요. 이 긴 거 다 자르지 마시고, 그냥. 길이를 살리고 끝을 날린다는 느낌으로? 그냥 중간에 질감만 없앤다는 느낌으로. 길이가 약간 살아있어야 밑층 가볍고, 약간 디스코는 좀 살짝 덮는 느낌을 의도한 거기 때문에 일부 길이 다 자르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응용이라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없고. 네. 이거는 본인들이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페이스 라인 쪽. 라인 쪽은 꼭 가볍게 떨어지는 게 좋으니까. 가볍게. 네.
베이스 라인 쪽은 가볍게 떨어지는 게 좋으니까 슬라이싱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결감 느낌이 되게 살겠어요. 훨씬 더 살죠. 네. 이 슬라이싱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결 자체가 약간 이렇게 흘러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페이스 라인 쪽은 확실히 이렇게 가벼워야 돼요. 공기감이 중간에 있어야 예뻐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공기감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붙어 있을 때랑 이렇게 공기감이 있을 때랑 느낌이 확실히 좀 달라요. 만약 중년 여성분들 머리다 싶으시면 이런 공기감이 있어야 훨씬 더 볼륨이 많이 살아 보이죠. 맞아. 근데 진짜 이렇게 질감 정리까지 딱 해놓으니까 결이 엄청 살아나요. 여기도 그건 이제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이 안쪽에 약간 훗가시를 넣듯이 잠시만요. 재감처를 해주는 건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서 이걸 이제 사모님들을 이렇게 해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위를 살짝살짝 개폐하는 건가요? 개폐하면서 밀어 내려요. 이건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잘리면서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공기감. 공기감을 줄 때 좋아요. 연습 많이 하겠어요, 이거? 많이 하셔야죠. 슬라이싱 가위로 이렇게 얇게 잡으시고, 이 백 부분의 중간, 여기에 볼륨, 공기감이 좀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해주시면 뭔가 좀 더 전문적이어 보이기도 하고, 테크닉적으로도 보기 좋죠. 네. 사실 이제 보여지는 테크닉도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뭉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했을 때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이걸 이제 초보자들 이거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안정적으로 천천히 내리듯이 살짝 겉에를 긁어주는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육안으로 보여지게 이렇게 해서 긁어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뭔가 좀 떠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너무 과하게 겉단은 지난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겉단에는 과하게 절대 지감처리 하지 말 것. 끝나. 네. 커트만 했는데 너무 예쁜데요? 제가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머리가 이제 길고 라운드로 점점 이렇게 짧아지면서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시고 가운데가 길고 이 안쪽이 짧게 가볍게 떨어지시고 이 중간 머리가 좀 길이감으로 약간 살짝 안기는 듯한 느낌을 주고 위에는 또 레이어를 줘서 약간 볼륨. 여기 볼륨이 되게 자연스럽게 잡히니까 되게 좋네요. 그렇죠.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렇죠. 이게 진짜 중년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네. 중년 여성분들이 아니면 여기 위에 굳이 층을 많이 안 내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도 층 확 많이 살고 볼륨 확 살죠.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이렇게 하고 드라이만 해서 제품을 발라주면 끝이겠네요. 네네. 너무 예쁩니다. 드라이 하고 나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머리 너무 예쁜데요?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스타일은 어떤 분들이 좀 하면 좋을까요? 오늘 스타일은 중년분들이 하시기에는 좋은 스타일이고 이 볼륨을 많이 살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시면 아무래도 훨씬 좀 세련된 스타일이고 이목구비도 훨씬 좀 또렷해 보이시고
아니 보니까 저번에 저희가 영상 한번 올렸었잖아요. 네.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교육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원장님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고 네네. 나중에 교육을 한번 짜봐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이제 태진 원장님이랑 한번 커리큘럼 짜서 공지해드릴 테니까 그때 교육 많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너무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감사히 잘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스타일 그럼 한번 보여주실 건가요?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짧은 귀가 다 보이는 숏컷 스타일로 해서 좀 더 시녀 머리에 맞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